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게 베트남 박이라는 겁니다. 뭔지 몰라서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게 결론은 베트남 박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박이랑 껍질이랑 모든 질감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서 드셔보시면 약간의 틀린 질감이 나옵니다. 호박은 아니고 호박도 아닌 것이 약간 박은 박인데 조금 다른, 아무튼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박을 보신다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베트남에서는 여기저기 다 사용된다고 합니다. 국이나 찌개, 뭐 볶음 이렇게 다 사용된다고 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사용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계란이랑 함께 박 스크램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많이 드시고 싶으면 5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 박은요 껍질을 깎겠습니다. 박은 껍질을 깎아서 반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한 200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씨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걸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씨가 뭐 굵고 걸릴 정도로 아주 딱딱하다면 긁어내거나 하겠지만 씨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오이씨처럼. 그래서 이대로 다 먹으면 되고요. 이건 박은 껍질을 깎으면 여기가 좀 미끄덩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살 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끄럽기 때문에 채 살 때 조금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좀 미끄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고 채를 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곱게 안 썰어도 돼요. 좋죠? 준비는 이렇게 끝입니다. 계란은 이렇게 톡톡톡. 프라이팬에 불을 좀 켜주고요. 식용유나 계란을 스크램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계란이 한 80% 정도 익었거든요. 이렇게 박을 넣어줍니다. 간은요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금만 넣어도 깔끔하니 맛있는 박나물 볶음이 됩니다. 우리 버섯 볶듯이 열만 한번 슬쩍 가해도 이게 좀 맛있더라고요. 박의 식감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신기해요. 뭐 좀 맛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뭔가 박의 식감이 신기합니다. 참기름. 이제 아주 작은 아이들이 먹을 때는 그냥 먹고요. 조금 큰 아이들이 먹을 때는 이렇게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다 됐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나라 밥도 좋아하는데요. 이 박은 우리나라의 박과 조금 다른 맛이 납니다.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은 맛입니다. 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베트남 나라가도 모르는 맛.